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 비디오 헤드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비디오 헤드를 좀 이제 바꿀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 드래그 컨트롤이 따로 없는 그냥 일반 유압이 있는 걸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연말이다 보니까 행사 스케치 촬영을 가장 많이 나갔단 말이죠. 행사 스케치 촬영을 보통 이제 2인에서 나가는데, 나가게 되면은 이제 저는 보통 짐벌 촬영을 하고 저랑 같이 다니는 감독님이 이제 트라이를 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감독님, 트라이 쓰실 때 가장 불편했던 게 혹시 뭐였나요? 일단 패닝이랑 틸팅이 잘 부드럽게 안 된다는 거겠죠? 그죠. 유압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 힘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스케치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피사체를 하나 잡아가지고 뭐 틸팅을 하거나 패닝을 하게 되는데,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속도로 쭉 돌리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유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쓰던 거는 유압이 조금 약한 그런 헤드였기 때문에 특히 바쁠 때 좀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이런 피사체를 만약에 잡는다고 했을 때, 지금 패닝을 풀고 그 다음에 유압을 세게 걸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촬영이 스케치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있어요. 만약에 유압이 아예 없다면 가다가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좀 훅 들어가서 좀 빨라진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현장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찍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힘을 디테일하게 항상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드래그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헤드를 찾다가, 예전에 제가 한번 벨로의 S8 프로 요 모델을 한번 리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잘 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벨로에 한 번 더 요청을 했습니다. 벨로에서 이제 이왕 리뷰를 하는 김에 이 S프로 시리즈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가장 하이엔드급의 S8 프로가 있고, 그 다음으로 사이즈가 작은 S6 프로가 있고, 그리고 가장 엔트리 모델인 S4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능이랑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쭉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비디오 헤드를 구입하실 때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헤드 세 가지의 외형을 보시면 딱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 중, 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가장 큰 S8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이 8kg 정도 되고,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2.45kg 정도로 꽤나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S4 프로만 이제 댐핑 컨트롤이 있고 대신 드래그 컨트롤 기능이 없는 쪽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8 프로 그리고 S6 프로 이 두 가지는 사이즈만 다르고 성능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볼 구경도 보통 비디오 헤드들이 75mm 볼 구경을 사용하는데, S8 프로는 75mm 볼 구경에 딱 맞는 사이즈고, S4 프로는 75mm가 아니라 65mm로 조금 작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페이로드도 S8 프로 같은 경우에는 8kg, 그리고 S6 프로 같은 경우에는 6kg로 한 2kg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은 일단 왼쪽에 레버를 보시면 이건 유압의 강도를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이 레버를 강한 쪽으로 돌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위로 올려도 굉장히 힘이 강하게 먹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좀 균일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로 틸업, 틸다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얘를 이제 풀어주면은 이렇게 널널하게 놀게 됩니다. 요건 이제 본인의 힘에 맞게 강도를 조절해 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강도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요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힘을 단계별로 조절하는 그런 레버인데, 지금 0으로 해놨는데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힘이 전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얘를 만약에 가장 강하게 했을 때 이걸 먹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이 힘이 생깁니다. 이 유압과 이 댐핑 강도를 이 카메라에 맞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카운터 밸런스가 맞게 되고, 그러면 어떤 각도로 해서 놓아도 정지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드래그 컨트롤이 있으면은 그럼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뭐 어떤 라이브 촬영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막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를 해야 할 때 굳이 락을 잠그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정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기타 뭐 고정 기능이라든지 뭐 플레이트 잠금
이라든지 수평계 이런 대부분의 기능들은 뭐 여타 다른 비디오 선각대와 동일하게 다 잘 들어가 있고, 자 다음으로 S6 프로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1.63kg 정도로 그래도 꽤나 쓰기에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S8 프로에 비하면 그래도 가벼운 편이에요. 나는 보통 카메라 한 대 가볍게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S8 프로와 동일하게 왼쪽에는 요 유압 레버가 있고 오른쪽에는 댐핑을 조절하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 외 기능들은 S8 프로와 동일합니다. 밑에 보면 수평계 있고 그리고 좌우 패닝 조절하는 요 드래그 컨트롤, 유압 조절 요 레버 있고, 뭐 1인 영상 제작자 혹은 소규모 영상 제작 집단이라면은 저는 요 정도 사이즈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쓰는 카메라 규격에 맞춰가지고 S8 프로와 S6 프로 요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요 S4 프로인데, 보시는 것처럼 큰 비디오 삼각대에 연결하기에는 꽤나 사이즈가 작고 귀여운 그런 친구입니다. 자 S4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맞게 페이로드가 4kg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하고, 무게도 헤드만 했을 때 1kg 정도로 그래도 꽤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제 사이즈가 줄어든 만큼 S8 프로와 S6 프로에 비해서는 빠진 기능들이 있는데, 바로 드래그 컨트롤이 빠졌습니다. 패닝이나 틸트를 할 때 일정한 힘으로 무빙을 줄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설정 세팅값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빠져가지고 이제 제 기준에서 조금 아쉬운 비디오 헤드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볍게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주로 고정 촬영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쓰기에 나쁘진 않은 헤드라고 봅니다. S4 프로에는 이 댐핑 조절 기능이 있는데, 이런 세팅 값으로 조절을 한다면 얘는 댐핑을 켜고 끄고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이제 버튼을 보시면은 위아래 트랩 틸다운을 할 때 좀 더 흔들림 없이 그런 미세한 컨트롤을 하고 싶다 하면은 요 빨간색 버튼을 돌려주시면 되고,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으면은 다시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원상태로 되돌리시면 됩니다. S8 프로와 S6 프로에 비해서 좀 더 단순화된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거고, 좀 더 심플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비디오 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럽 틸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의 댐핑 조절이 들어가 있는데, 좌우로 이렇게 패닝을 할 때는 따로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조금 저도 쓰면서 이건 괜찮네 싶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유압이 조금 세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유압을 컨트롤하는 그런 헤드에서 유압을 좀 가장 강하게까지는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압을 올려놨을 때 느껴지는 그런 일정한 수준의 패닝이 가능할 정도로 압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처음 비디오 헤드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이런 큰 비디오 헤드가 아니라 뭐 영상용 삼각대, 작은 삼각대를 쓴다 라고 했을 때 이 S4 프로도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S8 프로 그리고 S6 프로 그리고 S4 프로까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예전에 S8 프로를 굉장히 좋게 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레벨인 S6 프로 그리고 S4 프로 이렇게 두 가지도 한번 써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번 총평을 드려보자면은 S8 프로 같은 경우에는 내 카메라의 체급이 FX6, FX9 뭐 그런 시네마 카메라들, 그리고 거기에 다양하게 부착한 액세서리가 있다, 그런 좀 무거운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S8 프로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S6 프로 같은 경우에는 딱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이 촬영하는 그런 사이즈죠. 이제 미러리스 한 대와 뭐 외장 모니터 한 대, 뭐 마이크도 달고 렌즈도 조금 무겁고, 그 정도 사이즈의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 가장 적당한 사이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S8 프로에 비해서 뭐 따로 빠진 기능도 없고, 하지만 무게는 좀 줄었기 때문에 기동성도 적당히 괜찮고, S4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유튜브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취미로 영상을 찍는다 라고 하시거나, 제 주변에 그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1인 미디어 제작자 분들도 계시고 정말 장비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혼자 다 들고 그러고 촬영을 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헤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벨로의 비디오 헤드 S시리즈 S8 프로, S6 프로, 그다음에 S4 프로, 제가 사실 모델명을 얘기할 때 뭔가 입에 붙는 걸로 하니까 자꾸 얘는 한글이고 얘는 영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체급이랑 용도에 맞게 분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 내가 쓰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델을 골라서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